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란 씻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구입한 이것은 토란이고요. 토란을 보통 이렇게 모종을 사서 심기보다는 토란 씨를 파종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처럼 많은 양의 토란을 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토란 모종을 구입해가지고 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토란 씨토란 씨토란을 심는 시기는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렇게 심어주는데요. 발화 적정 온도가 25도에서 30도이기 때문에 파종한 다음에 비닐 멀칭을 배색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투명 비닐 멀칭을 해줘가지고 온도를 25도에서 30도 정도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싹이 나오는 데까지 의외로 이 토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걸리게 되면 재배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고 웬만하면 3주 안에 발화가 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란, 씨토란을 밭에 파종할 때에는 눈이 위쪽으로 향하게 좀 파종해 주시고 한 4cm에서 5cm 정도 흙을 덮어 주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도 유지이기 때문에 파종 후에 비닐 멀칭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꽃가루 씌운다든가 아니면 비닐 터널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온도를 25도에서 30도까지 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저처럼 많은 주에 토란을 심고 키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토란 모종을 구입해서 종식해 주면 되는데요. 토란 모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심어주면 좀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 기온이 한 15도 이상 올라갔을 때 종식해 주면 좋고요. 보통 5월 중순에서 말 이렇게 심어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조금 일찍 심어줄 계획이고요. 이번 주에 날씨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모종 심으면서 같이 한번 심어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늦게 심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란을 잘 키워주시면 토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는 곳 텃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비옥한 곳, 그리고 약간은 웅달진 곳, 또는 약간은 비옥지지 않은 곳, 뭐 여러 가지 곳을 구역을 좀 만들어서 각각의 작물 성격에 맞는 작물들을 정식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 토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이 많은 공간. 내가 텃밭 가꾸기 하면서 어떤 일정 구간에 가장 수분이 많은 공간에 정식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비봉 유충이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이는 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방제만 해주신다면 토란 키우면서 특별하게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 토란을 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이가 아직 토란이 커다란 걸 보지 못했어요. 도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이 토란 잎을 꺾어서 우산처럼 막 쓰고 다녔던 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을 우리 아이한테도 한번 전해주고 싶어서 이 토란 모종을 좀 구입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주밖에 구입하지 않았어요. 요리할 때도 쓰겠지만 커가는 과정에서 지금 뭐 약간의 밑방울이 조금 묻혀져, 약간의 물방울이 있는데 토란 특유의 그 물방울 맺히는 모습도 좀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좀 구입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토란은 이제 씨 토란은 이제 파종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요. 씨 토란을 파종할 때에는 씨 눈이 위로 향하게 심어주시고요. 그리고 4에서 5cm 정도 흙을 덮어주신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보온 작업을 꼭 해주시고요. 밭을 선택할 때에는 물기가 가장 많은 곳, 텃밭에서 가장 물기가 많은 곳을 좀 선택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2, 3주 안에 이제 발화가 될 거고요. 발화가 된 직후에 혹시라도 비닐로 보양을 해줬다고 한다면 비닐을 찢어서 냉해 피해보다 또더 무서운 게 고온 피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 피해가 없도록 비닐을 적절한 시기에 찢어 주시고요. 이후에는 나비몽 유충이 발생할 여지가 좀 있는데 보이는 대로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9월 말에서 10월 달 정도에 수확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건 보너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란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